이제 122쪽 93효를 보시죠. 93은 공룡형이라고 읽어야 되나? 그죠? 93은 공룡형우 천자니 소인은 불극이니라. 삼이 거하체지상하야체하이 거인상하니 최후인군지상야람. 공후의 상승 천자니 천자는 거천하지 존하야 솔토지비니 막 비왕시니님 제하제 하감 전기유리요 범토지지 부와 인민지 중은 개왕자지유야니 자는 이지 정야람 고로 삼당대유지시하야 거체후지미하야 유기부성이라도 필용형통호천자님 위이기유로 위천자지유야니 내 인신지상의야라. 약소인처지즉 천기부유하야 이위서구 부지공기봉상지도구로 알소인 불극야람. 형은 춘추전에 작향하니 이초헌야람. 고자의 형통지형과 향헌지향과 팽임지팽을 개착형자람. 구삼이 거하지상하야 공후지상이니 강의 득정하고 상유유고지군이 허중하현구로 미 향우 천자지상이니 천재유기덕즉 기점이여시코 소인은 무강정지덕이니 즉수득차효라도 불릉당야라. 상알공룡형우 천자는 소인은 해야리람. 공탁룡형우 천자니 약소인 처지즉 위해야람. 사고로 제후의 능수 신절하야 충순 풍성자즉 번양 기중하야 이비 왕지 병한하고 풍식 기재하야 이태상지 진분이 약소인이 처지즉 후지위신 봉상지도하님 이기위기지사하야 민중재풍즉 반천기부강하야 익위불순하니
시는 소인이 대유적 위해하고 우태육 이소인지해야람. 아주 그리고 뛰었어요. 요즘 사람들 세상에 다 그리고 뛴것 같아요. 구삼은 공룡 형우 천자니 소인은 불급이니라. 참 이게 어렵지요? 구삼효는 지금 배를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이배 전체의 흐름은 부유해지는 데 있는데 점점점점 부가 불어나는 상황인데 구삼효예요. 구삼효는 구는 양이니까 점점 더 부유함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오르고 있고, 또 삼자리니까 양의 자리에 양이 와 있어요. 그 욕망이 강하고, 그리고 또 내께와 외께로 볼때 내께에서 극치점에 가 있고, 그런다고 이분이 또 겸손한 덕도 없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예, 헤쳐나가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거요. 공룡 형우 천자리. 이 공이라는 것은 천자 밑에 공후 백자남이라는 관작이 있었잖아요. 지우로 봉해졌을 때 그때 여기서 공자를 썼잖아요. 이 공이라는 것은 내께와 외께를 볼때 내께의 꼭대기 있으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 공이 용, 형우, 천자. 천자한테의 형이라는 것은 여기 그 본의에서 풀이한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민, 모든 것들이 다 천자의 용품이고, 천자의 백성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부유함을 누리고 살면 이게 다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다시 말하는 천자가 준 녹이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 이 절대로 그 아까 말한 대로 넘치거나 사치하거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군자라야 그런 마음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룡 형우 천자니 공이 천자한테 형통함을 쓰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자기 위치가 높고 부유하고 됐다 해도 이 부유하고 높은 것은 다 천자가 나한테 이런 것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알고서 처신하는 사람은 허물이 없는데 소인은 불극이니라. 소인은 첫 번째가 자기 사사로울 사자를 챙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소인은 그런 위치에서 극복하지 못할 거다요. 감내하지 못할 거다요. 천하 대한민국 한 몇백 번째 부잣집 받아놓은 그이 새끼 한대 맞고 100만 원이야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몽둥이로 지금 시대에 때려주고서 그걸 돈으로 지불할 생각을 했는지 그 발상 자체가 아주 문제인 거죠. 삼이 거 하체지 상하야. 이 삼효가 하체 아시겠죠? 내께 하체의 맨 위에 있어서 제하이 거 인상하니 아래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윗자리에 있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러니 제후 인군지상이라. 제후라는 말 속에는 공후 백자남 이게 다 들어가는 거고 인군지상이라는 말은 그 천자 밑에 공후 백자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님이 하는 것은 공제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군의 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풀이하기를 공후가 상승천자 아니 위로 천자를 이어받고 있으니 내 위에도 천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로 말하면 각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거든요. 학교로 말하는 교장 선생님은 일개 단위의 우두머리잖아요. 근데 교육장님이 있잖아요. 교육장님이 있는데 학교 교장으로 나가는 것보다 교육장이 더 윗자리잖아요. 근데 교육장이
이 전부인가요? 경기도로 말하면 뭐 교육장이 26개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교육감이 있잖아요. 이게 교육감이 답니까? 그 위에 그 예, 그렇지요. 부처장이 있고 그 위에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당가요. 그 위에 국민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서로가 인지를 하고서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권력, 거기서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을 챙긴다면 여기처럼 공룡 형우천자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 반대로 내가 대장이다 했다면 그걸 나는 거지. 그거를 층층시하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이건 참 학교로 보면 그렇습니다. 교장으로 나갈래? 아니면 교육청 과장으로 나갈래? 그럼 과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수많은 학교의 교장들을 부릴 수 있는 입장이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그래요. 그 다음 구절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지요. 천자는 거 천하지존하야. 제후는 봉해준 자기 지역의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천자는 천하의 지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천하의 높은 자리에 있어서 솔토지빈이 막비왕신이. 이거 시경에서 배웠죠? 솔토지빈이라는 뭐예요? 그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땅덩어리 그 안에는,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왕의 신하 아님이 없어. 지금 말하면 대한민국 땅, 경기도, 전라도, 뭐 경상도 하는 모든 그런 지역이 대한민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하제 하감 천기유리요. 그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이 천하지존에 비하면 아랫자리잖아요. 공우백전하면 해도 그죠? 그 아랫사람이 어찌 감히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부유함을 우루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범 토지지 부와 토지의 풍부함과 인민지중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지금 경기도 도지사가 인구가 가장 많을 거요, 그죠? 그래도 대통령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청으로 보면 그런 그 많은 재산과 땅과 백성들이 다 왕자지예요. 그 여기 왕자는 천자를 말하는 거예요. 천자의 소유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차는 이지정해라. 이것이 바로 이치의 바른 거다. 고로 삼당 대유지시하야. 그러므로 삼효가 대유의 시점을 당하여 거 제후지 위하여 또 제후의 지위를 얻어서 유기 부성이라도 그 풍부하고 성대한 재물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필용 형통호 천자니 반드시 천자한테서 형통함을 써야 돼. 천자가 임명해주고 인정해주는 부유함 그 범위 내에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네 이기유로 네 천자주여라. 그 사람이 이기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모든 것으로 천자가 소유한 것이라고 이위를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기 사유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거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부유한 사람들 호가는 자기가 번 돈이라 해서 그거를 외국으로 몰래 빼돌리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맞는 거기 소인 불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니 내 인신지 상의하라. 그것이 곧 신화된 정상적인 의리가 된다 이거죠. 약 소인이 처지면 만약 소인이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면 천기부여하여 오로지 그 부유함을 자기 것인 양 여겨서 이위상하고 사사롭게 여기고 부지 공기 봉상지 도로. 공기라는 게 뭐지? 이제 제후 여기 말하는 공룡할 때 공이 이미 있잖아요. 그때 공기 봉상지도 윗사람을 받들어야 되는 도를 도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소인은 불국이라고 했다. 거기 임천왕씨와의 줄을 좀 보세요. 이런 개념은 꼭 좀 알아두셔요. 역지사에, 이 지역을 풀이하는 말 중에 유왕, 저만 하나씩 찍어보세요. 유왕, 유선왕, 유제, 유후, 유대군하니. 이 말 중에는 왕이라고 한 데도 있고 선왕이라고 한 데도 있고 상제할 때 제라고 한 데도 있고 후라고 한 데도 있고 대군이라고 한 데도 있는데 왕은 이 덕, 덕업으로 어니요. 왕이라고 할 때는 덕과 공업, 업적으로서 말한 자리고 선왕은 이 수통어니요. 선왕이라고 한 데는 수통, 기통을 이렇게 내려졌다 하면 왕통을 만들었다 그런 거죠. 수통으로서 말했고 제는 이 주제로 원하고 이 제라고 말할 때는 주제하는 입장, 어떻게 보면 상제 입장이죠. 그걸로서 말했고 천자는 이 정의언이요. 천자는 정위, 바른 위치로, 바른 지위로서 말했고 말했으니 후 천자 제후 통칭 대군이요. 후라고 말하거나 천자라고 말하거나 지후라고 말한 것은 통칭 대군, 통칭 대군이라고 말한 자리도 있고 천자는 존칭이다. 그런 그 중에서 천자라고 말한 데는 존칭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지역 읽을 때 도움이 되시겠죠? 이제 123쪽 본의를 보세요. 형은 이 형통할 형자를 썼는데 문맥상으로 봐서는 공룡 향후 천자라고 해야 더 좋지요. 그지요? 공후 백자남이라고 하는 그 계층들은 천자한테서 향유할 수 있는 것을 받는 거잖아요. 천자가 주는 거니까 주자는 그 형자를 향자로 풀자는 거예요. 뒤에 보면 형통할 형자는 춘추전에는 누릴 향자, 향자를 썼으니 조헌나라, 조정에 헌납하는 것을 말한다. 고자의 형통지 형과 옛날에는 형통하다고 했을 때의 형통할 형자와 향헌지 향, 우리 사람한테 드린다고 할 때 향, 향자와 팽임지 팽, 팽임은 익혀서 먹는다는 뜻이죠. 삶을 팽자니까 팽임이라고 했을 때 팽자를 다 형통할 형자 한자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 형으로 해석하지 말고 향자로 해석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구삼이 거하지상하야 구삼효가 하지상 네 개의 윗자리에 있어서 공운이상이 나온다. 강이 득정하고 이거 읽을 수 있죠? 강이 득정은 읽어낼 수 있죠? 강은 양효라는 뜻이고 득정은 홀수자리에 양효가 온 거지요. 강하면서도 정도를 얻었고 상유 유고지군이 허중하현고. 근데 위에서 보면은 위에 있는 상궤의 유고의 군주가 허중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현 아래 현인들한테 자신을 낮추려는 겸손한 덕을 가지고 있다예요. 여기 하자도 낮출현 낮출하자예요. 겸허한 마음으로 현인들을 높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예요. 현인들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현이니까 현인을 높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 대유를 더 풍부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에 있는 사람이 구삼효잖아요. 그 사람 입장이 어땠어요? 강하면서도 정도를 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현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유고효가 있다는 거죠. 고로 그러므로 그 향후 천자지상이 천자한테서 그런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
고자 유기덕 즉 점자 유기덕 즉 점친 사람이 그러한 덕을 지니고 있게 되면 기점이 여시오. 그 점이 이와 같을 거고 소인은 무강정지 덕즉 소인으로 강하고 바른 덕을 갖추지 못하고 있게 되면 수득 차유나 비록 이 효는 얻었다 하더라도 불능 당하라. 거기에 합당치 못할 거다. 124점 상화를 보세요. 상활, 공룡, 형우, 첨자는 소인은 헤아리라. 아, 참. 공이, 이제 공 입장에서 천자한테 형통함을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반대로 소인의 마음을 가지면 해가 될 거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위에 있는 공룡, 형우 할 때 공자는, 공적일 공자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밑에는 소인은, 왜 논어에 보면 소인지심, 중용에 나와 있구나, 그죠? 중용에 보면은, 중용을 얘기할 때 소인은 소인은 중용을 못 지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궁사남이라는 말도 있고, 그죠? 소인은, 이제, 군자는 고궁이니, 소인은 궁사남이라는 말이 있지, 논어에. 소인은, 군자는 참으로 그 궁벽한 상황에서도 헤쳐나가고, 소인은 궁벽한 상황이 되면 넘칠 것이다. 근데 그 반대로, 부유할 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공, 당, 용, 형우, 천장이, 공이, 마땅히 천자한테서 형통함을 쓰게 될 것이니 야 소인이 처지적 만일 소인이 그런 것을 처리하게 된다면 위해하라 해가 될 것이다. 자고로 제후 능수 신절하야 옛날부터 지후들이 능히 신하의 절개를 지켜서 신하의 이 절자는 상한선이에요. 요즘 말은 그죠? 권력이라든지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상한선을 지켜서 충순봉상자는 충직하게 그 윗사람을 받들고 따르게 되면 번양 기중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아주 잘 길러서 이위 방지 평안하고 임금을 방파마귀를 해줬던 거죠. 임금을 보호해주고 했던 바람마귀처럼 방파마귀가 됐었고 풍식 기재하여 그 재물을 풍식 풍부하게 불려서 이 대상지 징분이 그 윗사람한테 세금으로 바치는 것이 징부예요. 세금 바칠 것을 기다렸으니 소인이 처지면 소인배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즉 부지위 신봉상지도 아니 신하가 윗사람을 받드는 도를 할 줄을 알지 못하니 이기 위기지사야 오로지 그 자기의 사사로움만을 위해서 민중 재풍 즉 백성들이 많아지고 재산이 풍부하게 되면 반천기 부강하여 도리어 그 부강함을 천지 멋대로 해가지고 익위불순함이 더더욱 불순한 짓을 하게 됐으니 지는 소인이 대유즉 위해하고 이것은 소인이 많은 것을 갖고 있게 되면 해가 되고 우 대유 위 소인제해라 또 대유괴가 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 소인들의 해가 된다는 거다 해가지고